지금부터 실시간 쌍방향 화상 줌 접속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화상 수업 접속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회의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회의는 회의 링크와 회의 아이디 암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링크로 접속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붙여넣습니다. 링크를 브라우저에 넣게 되면 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줌 미팅 열기가 나올 것이고, 줌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주신 링크를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줌 화상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줌 수업에 접속을 하였다면 하단에 마이크를 켰다 껐다 확인을 하고, 비디오 확인, 참가자와 채팅창을 클릭하여 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보내주신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확인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줌을 검색하거나 줌.us 주소를 넣어 접속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단 리소스 메뉴에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혹은 가장 하단에 회의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회의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참가 버튼을 누릅니다. 회의 아이디는 선생님이 주신 아이디를 넣고 암호도 입력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